안녕하세요. 주부나라입니다. 오늘 무생채보다 더 맛있는 고구마 생채 알려드릴게요. 요 양쪽의 끝부분은 조금 섬유질이 많아서 질기니까 조금 잘라내는 게 좋아요. 그리고 또 고구마를 조금 오래 두다 보니까 껍질에 영양이 많다고 해서 껍질째 먹으면 좋은데 조금 요거 상한 부분은 깎아내고 할게요. 또 멀쩡하게 깨끗하게 있으신 분들은 껍질째 그냥 하셔도 됩니다. 요거 호박 고구마가 그냥 일반 고구마보다 보관을 하니까 빨리 쉽게 상하더라고요. 근데 속은 요렇게 깨끗하니까 이렇게 해볼게요. 그리고 또 껍질째 하면은 좋기는 좋은데 영상을 찍으려면은 또 깨끗하고 또 뽀얗게 요렇게 해야지 또 예쁘게 보여가지고 또 깎는 이유도 있어요. 이웃님들은 껍질째 그냥 하셔도 됩니다. 저는 조금 요거 보기 싫은 부분만 깎아내고 갈게요. 며칠 전에 제가 하얗게 드시는 방법 알려드렸잖아요. 고구마 생채 샐러드 비슷하게 해가지고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또 요렇게 빨갛게 해서 드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요래 세 칼에 하셔도 되는데 고구마가 조금 단단해가지고 굵기가 조금 짧으면 나중에 요리해 놓으면 부스러기 같거든요. 그래가지고 칼로 가능하면 조금 가늘게 채썰어 가지고 오늘 요리 한번 해볼게요. 요 요리 방법은 제가 며칠 전에 하얗게 뽀얗게 해서 요리를 올려드렸는데 또 TV 방송에 보니까 빨갛게 해가지고 먹는 방법도 나오더라고요. 이것도 해보니까 굉장히 맛있어요. 뽀얗게 하는 거는 또 자극적인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게 또 입맛에 맞아요. 근데 나는 또뭐 화끈하고 막 조금 자극적인 맛이 좋다 이러면은 오늘 요리 따라 해보세요. 아, 완전히 밥하고 안 드셔도 다른 걸로 맛있게 드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. 저는 고구마 두 개로 할 건데 한 350g 정도 돼요. 커다란 고구마는 그냥 한 개만 하셔도 되거든요. 요 물에 담가가지고 전분기를 조금 빼줄게요. 전분기를 안 빼고 하니까 약간 텁텁하더라고요. 제가 며칠 전에 올려드린 것도 전분기 이렇게 물에 좀 빼갖고 하세요. 대파 있으시면 대파 조금 썰어 주시면 되고요. 없으면 뭐 쪽파 해도 되고 없으면 그것도 없으면 안 해도 돼요. 그냥 집에 있는 걸로 하세요. 사러 나가지 마시고요. 그리고 또 나는 뭐 매운 고추가 좋다 이러면 매운 고추 넣으셔도 되고 풋고추 넣으셔도 되고 집에 있는 거뭐 당근 넣으셔도 되고 재료 여러 가지 있으면 섞으시면 됩니다. 그래갖고 물기 너무 많이 안 빼도 됩니다. 금방 빼가지고 탁탁 털어서 하시면 돼요. 고구마가 여기에 물기가 많이 안 나거든요. 물기 너무 없으면 해놓으면 번쩍 말라가지고 또 보기가 싫어요. 또 두고두고 먹어도 맛있어야 되지, 맞지요? 그리고 마늘 한 숟가락 넣고 해. 그리고 뭐 멸치 액젓 있으면 멸치 액젓 넣으면 되는데 저는 멸치 액젓이 없어가지고 참치 액젓 넣습니다. 참치 액젓 두 스푼. 까나리 액젓 넣어도 돼요. 그리고 식초 한개 넣고 두 스푼 넣어주시고요. 그리고 매실액기스 두 스푼 넣고요. 매실액기스만 넣어도 됩니다. 근데 저는 설탕을 조금만 더 넣어볼게요. TV 방송에는 설탕 세 숟가락 넣던데 조금 더 너무 많이 넣는가 싶어가 제 나름대로 해봅니다. 그리고 고소금 조금만 넣어줍니다. 그리고 고운 고춧가루를 넣으면 약간 또 색이 예쁘게 입혀지거든요. 고운 고춧가루 두 스푼하고 그리고 굵은 고춧가루 두 스푼 정도 넣는데 깨소금하고요. 고춧가루가 아유 너무 많네 이러시는 분은 알아서 양 조절하시면 돼요. 그리고 고춧가루 넣기 싫다 그러면 또 허옇게 하얗게가 그냥 드시면 돼요. 깨가리 이거 좋다케가 샀더만은 아이고 막 뭐시 막 그냥 절구에 후두둑 갈아가지고 붓는 게 낫지 맞지야. 그리고 참기름 한두 스푼 적당량 넣어서 묻혀줍니다. 요게 고구마가 물기가 없어가지고 참기름은 조금
낮게 넣어줘야 돼요. 한두 스푼 정도 넣으세요. 숟가락, 밥 숟가락이지. 밥 숟가락으로 하십니다. 그리고 조물조물조물 묻혀갖고요. 또 드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. 왜 먹는가? 진짜 맛있으니까네. 요거 집에 고구마 보통 보면 한 박스 사놓으면은 삶아 먹고 쪄서 먹고 하다 하다 안 돼가 나중에는 된장에도 넣어가 먹고 막 익하다가 밥에도 넣어가 먹고 익하잖아요. 근데 요거 이렇게 생채 해가 드시면 별미입니다. 고구마 왜 삶은 거는 당이 많아가지고 뭐 또 먹으면은 살이 또 찝니다. 의외로 탄수화물은 밥보다 그게 좋은데 요거 생고구마가 훨씬 또 당뇨 있으신 분한테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간이 딱 맞아요. 굿입니다요. 당뇨 있거나 당이 많이 올라가시는 분들한테 요게 생고구마가 훨씬 좋대요. 삶은 고구마보다. 또 삶은 고구마 또 드시면 목도 맥히고 또 조금 많이 못 먹게 되더라고요. 저는 삶은 고구마 같은 경우 소화도 잘 안 되더라고요. 삶은 고구마가. 근데 이렇게 생채 해가지고 비빔밥을 차차차차 해갖고 먹으면 완전 막 무생채 설렁가랍니다. 아삭아삭 오독오독하니 막 진짜 맛있어요. 근데 그 TV에 보니까 요 김으로 삶으면 훨씬 더 맛있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김으로 한번 삶아 볼게요. 완전 밥 도둑이 아니라 고구마 도둑이네요. 고구마 도둑. 김에다 한번 삶아 볼게요. 이래 내보면 막 반찬통이 한통 금방 없어집니다. 해놓으면. 대박 맛있어. 냉장고 묵은 김 있으면 내가지고 이렇게 구워가지고 드시면 묵은 김도 처리하고 고구마도 처리하고 막 목도 안 맥히고 비린내도 안 나고 술술 넘어가네요. 짱입니다. 짱! 짠짠짠하게 하지 말아요. 말없이 그냥 가세요. 대박 대박 대박! 이웃님들 항상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